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공부할 차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연결을 위해서 9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 연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읽으면 연결이 잘 되실 거예요. 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9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독하는 자로 아주 잘못된 자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자기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보다 능력도 더 많으시고 하시는 말씀도 오르시고 또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근심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드러났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소경을 만나서 정말 너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네 눈을 떠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들은 화를 내고요 내쫓은 거예요. 이게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바로 따르는 사람을 교회에서 축출하는 이 사건을 주님이 보통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건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절도요 강도다 사건이다 타인이다 이 장이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면 그때 유대교가 이렇게 면이 없었구나. 또 이것을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우리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현재 우리를 비춰보게 하는 거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제자리 걸만 한다.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뭐 기운을 받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거 우리가 8장을 공부해서 7장을 공부하면 계속 그런 게 나왔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비정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따는 사람은 선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악하고 부정직하고 불공평하고 그러니까 생사한테 볼 때 그 하나님의 정 이상한 변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 그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 폭탄을 가지고 자살하면서 사람들 죽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좋은 것을 다 주셨잖아요. 과일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짐승도 다 주셨잖아요. 과일도 하나만 주셔도 되는 여러 가지 종류 주셔도 왜 그래요? 우리가 다행히 먹고 즐기도록 우리 사랑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신 거란 말이죠. 응?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응?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위한다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폭탄 짊어지고 가서 많은 사람도 죽이고 오늘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옛날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그게 성경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바로 되고 내 가정이 바로 되고 또 내 교회가 바로 되고 내 사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린 기준을 잃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가정 나도 혼란하고 가정도 혼란하고 사회도 혼란하고 교회도 혼란하고 다 혼란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부모의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부모가 그런 분이기도 우리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우리 스승들한테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거 우리가 의무를 향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 거예요. 저를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소경이 눈을 띄워주셔서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눈을 띄워주셨다. 얼마 옆에서 봐도 참 다행이다. 참 좋다.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고 고마워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 했다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이우니까 예수님 행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 눈뜬 이 사람을 유대의 회당에 내쫓았어요. 축출했어요. 주님을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응?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한다. 그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격한 말로 여기 절도요, 강도다, 사건이다. 이건 보통 주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말씀은 주님은 정말 격하셨다. 충격을 받으셨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이 지도자들을 넌 절도요, 강도다. 너희들 사건이다. 참 목적 아니다. 선한 목적 아니다.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도 엉터리로 행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배경을 잘 모르시니까 이야기 잘 이해할지 모르시겠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라고요.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상관 그 말씀 잠시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띄워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해 주길 바라는데 우리는 청정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글쎄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내가 과거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 눈 떴습니다. 하나님께 소경의 말은 하나님께 죄인의 말은
듣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셨다면 하나님 종이 틀림없잖아요. 이런 식을 반응했거든요. 근데 내쫓았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셨어요. 참 목자시죠. 이렇게 추방당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셔서 여기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르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눈뜬 자를 만나셔서 믿음을 확실하게 주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보세요. 이 속에 눈 뜨던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씀만 음성만 들어도 좋고 태도만 봐도 좋고 자기 행하신 거 봐도 고맙고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절하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마테는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이생에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을 들으셔도 돼요. 내가 세상에 심판을 왔다. 어떤 심판을 오셨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소용되어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 만들게 오셨고 나는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은 눈 띄어지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야기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이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뭘 안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서 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 사람이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해롭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제가 모른다 하기 싫으니까 아는 채 하는. 정직한 게 중요해요. 모르면 모른다는 게 더 편하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을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주님이 그 이 격한 마음을 하신 거예요. 진실을 진실 말하는 정말 말하는 거다. 이런 사람은 절도 강도다. 지금 그러냐 이거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절대 강도다. 그러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주님이 다시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문을 통해 주님은 들어오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담 너머로 들어온 절도죠. 강도죠. 왜 들어왔어요? 양 훔쳐가려고.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고. 그래서 주님은 난 양에서 목숨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줄 만큼 그 사랑하는 그게 참 목자예요. 사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죠.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 양들의 필요보다 자기의 필요를 더 챙기는 사람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희생적이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게 표시예요. 선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뜻이냐? 그 이사민자의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양들을 치는 데는요. 양들이 그 이 목재에 가면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그 막아서 양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 안에 다 몰아놓고 거기 있도록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그 문지가 문을 열고서 양들을 다 들어 내보내고 그래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게 이 그 목재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양들은요 목재를 알아요. 음성을 들으면 딱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목재인 채 해도 안 따라가요. 목소리가 다르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우리에 목자의 그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따라오라 안 따라가요. 이 목자는 그 옷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었는데도 따라와요. 그 목소리를 알고. 그 양은 목소리를 듣고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자가 된 사람들. 이거 가르친 거거든요. 목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신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종들이 없어요. 하나님 다 불러서 다 되는 거예요. 그 열두 지파에서 내가 너 열두 지파에서 세우지 않았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하나님 다 불러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문을 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 이제 직접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목자 중에 목자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목자장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그러신데 그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다 집에서 나셔야 되고 다윗에서 혈통에 나셔야 되고 천역에서 나셔야 되고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고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오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참 목자다. 이게 양의 목자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목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들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니라고요. 우리 이제 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이 많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종이라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놀랄만한 말씀이죠. 여기 이분들은요. 주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손자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많은 권리를 행치 않아 했습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죠. 또 부흥사 같은 분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날 떠나가라. 뭐가 불법일까요? 이분들은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가 행한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녀로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행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행위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그런 분 또 나와요. 예수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분이 뭐라 기도했어요? 이분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 죄인 세리와 난 같은 사람 아니야.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시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비춰보는 난 이 말씀에 비춰볼 때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니추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 우쳐 믿지 아니하도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 큰아들은 이게 바리새인이라 가겠소이다 하더니 안 간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니우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니우침이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눈먼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이 속에 악한 거, 거짓된 거, 부정한 거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그래 어린이들도 보세요. 어린이들 보면 아주 조그만 때도 서로 큰 거 하자 그러죠. 욕심내요. 죄인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잘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묘사할 때요. 우리 입술은 열린 무덤이다. 이 무덤 속에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이 열렸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이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 목구멍, 아까 입이라고 했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래서 이 목을 열 때마다 이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목을 통해서 사람 나는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간에 서로 무슨 얘기 하는지, 나 흉본다든지, 자기 자랑한다든지, 뭐 나쁜 얘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 얘기 하는 거야? 우리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염려 목구멍 어떠세요? 전 그거 볼 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구멍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잘못됐어요? 맞아요. 또,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이 혀가요, 깨끗한 것 같은 이거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본능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평한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심히 부평한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오면은 난 너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죠.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이런 우리거든요. 혀로는 성음, 이 혀가 깨끗하지만 이게 많은 거짓말하는 이 기계라고요.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입술이요 독사의 독이 있대요.
독사가 물으면 아프고 사람이 죽잖아요. 응?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죽일 수도 있어요. 저 그거 봤어요. 제가 아는 한 부인이 자기 아이들이 동네 싸우니까 나갔어요. 저쪽에 나왔는데 저쪽에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이게 이 싸우는 게 말 중에서 할머니 절대 죽으셨어요. 그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몇 달 동안 살고 나왔어요. 그 말로 해서 충격이 돼서 이렇게 사람이 쓸쓸 죽었는데 그 말이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우리 입, 참 무서운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 머리끝도 발끝까지 이게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연탄이죠. 연탄을 물에 써보세요. 검은 거 나오죠. 우리 사람을 지어짜면 더러운 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기회 주지 않아서 그렇게 죄를 못 범은 것 뿐이지 우리 같은 기회는 그럴 사람이고 그런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악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 하면서 자기를 못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난 십일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쉽게 뭐 잘 지키니까 난 저런 그 창기들 또 저런 이 그 돈을 떼어먹는 저 이 세무서 직원들 이런 생각은 이런 상황은 달라 이 생각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분들을 주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게 23장에 나와요. 마태 23장에 보시면 이분들이 무엇이 문제였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3장 보세요. 23장 1절부터.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이런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도 또 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보이니까 항상 뉘우치고 참 겸손해야 되고 긍휼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까 그런 바리새인 보세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내에서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그 옷도 예복을 입고 이렇게 예복을 입고 나오고 난 너희들과 사는 사람이다. 이런 그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위선이죠. 다르지 않죠. 똑같죠. 그 다음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높아 있어서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나 판단하는 판단받아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나매 답인 여인은 현재 잡아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이 그런 직업상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또 옷을 특별하게 입는다.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또 이렇게 높인 존칭으로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한테 높임받기 좋아하는. 우리 다 그런 본능이 있는데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이 이게 과장한 게 아니야. 실제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주님이 구원하러서 온 분인데 화를 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분인데 주인은 미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정직하지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16절에 화이스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여긴 아까 외식하는 자리가 아니죠. 여긴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롭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길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 크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왜 그래? 제물 가지면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게 다 지도자들이 유대교예요. 너희가 바커와 해안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의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하면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여기 의와 인과 신은 인기적인 거 아니야. 의로운 거, 인자한 거, 또 신실한 거. 그러시면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응?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걸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니까 주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요 강도다. 여기 보면 1절에 내가 진실을 치는 너희에게 한 게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는 거예요. 문으로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그 거짓 목자들의 이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런데 주님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 얻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군데 보면 12절에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을 주님이 보다 이제 돕을 수가 없으시니까 주님이 추종하는 바로 행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불법자라고 정죄해서 출애를 시키고 예수님이 양이 우리의 문을 두르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절대 강도다. 저도 사꾼이다. 저희 타인이다.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참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